아무리 여러 가지 능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임받은 권세보다 더 강력한 것은 없습니다.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권세를 주시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예수 이름으로 병든 자를 치유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어떤 상황의 피해자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귀신의 역사에 대해서 결코 눌리며 피해자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두려워하며 불안해할 어떤 근거와 법적인 효력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여 내 삶에 역사하는 어둠의 일들을 다룰 뿐만 아니라 다른 영혼들과 다른 가정들과 어떤 특정한 영역과 한 지역에 역사하는 귀신의 역사들도 다룰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전쟁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중요한 부분이 있다면 우리는 알지 못하는 그 어떤 영적인 실체와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마귀의 간계와 싸우는 것이며 진리로 거짓을 다루며 이기는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전투를 위한 전신갑주는 모두 진리에 관한 이해와 진리에 대한 믿음에 관한 부분임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시고 주신 은혜의 말씀을 따라 생명의 말씀을 따라 생각하고 말하고 믿음으로 반응하며 살아갈 때 어둠의 일들은 무너지고 하나님의 통치와 영광은 더욱더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로 영적인 세계를 이해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며 빛을 발하며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10월 21일 토요일 말씀의 실제입니다. 당신은 어디서든 귀신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8절입니다.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각 사람에게서 귀신들을 쫓아낼 수는 있지만 한 도시 전체에서 귀신들을 쫓아낼 수는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우리는 마가복음 5장에서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통해 그분의 권위를 보여주신 매우 흥미로운 이야기를 읽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무덤 사이에 살며 한 군단의 귀신이 그 안에 살고 있는 귀신 들린 사람을 마주치셨습니다. 그 사람이 멀리서 예수님을 봤습니다. 귀신은 그 사람을 통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라고 말했습니다. 성경은 귀신이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했다고 말합니다. 귀신들조차 예수님이 그들을 그 지방에서 쫓아낼 수 있다는 것을 알았고 즉시 그분께 간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방이 시골, 지역 혹은 영역 중 무엇을 의미하는지 별 상관이 없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이 자신들을 그곳에서 쫓아낼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귀신들은 그때도 그 사실을 알았고 오늘날에도 여전히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귀신들을 쫓아낼 동일한 권세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분은 장소에 제한을 두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어느 곳에서나 귀신들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당신의 도시, 주, 나라에 대한 주도권을 가지십시오. 당신의 나라에서 사탄의 영향력을 끊어내십시오. 당신의 나라에서 사탄을 쫓아내십시오. 어떤 지역에 혼란, 무정부 상태, 소란이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런 부정적인 일들의 배후에 사탄이 있음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나 당신은 예수 이름으로 자신의 세상을 책임지고 정복하고 다스리기 위해 하늘과 땅의 모든 능력과 권세를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조금은 어렵고 해석의 여지가 있는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어떤 지역이나 한 지방이나 한 도시에서 귀신의 영향력이 강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상 숭배의 문화일 수도 있고 자살이 많이 나타나는 어떤 현상과 분위기일 수도 있고
미움과 다툼과 살인이 많이 나타나는 영적인 분위기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지역은 특별히 도둑이 많은 경우들이 있고 어떤 지역은 음란과 도박이 많은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떤 지역에서는 항상 모이면 수군거리고 비방하고 판단하는 분위기가 가득 찬 곳도 있습니다. 어떤 것은 더 특별히 기독교에 대해서 강한 저항과 핍박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 배후에는 귀신의 역사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리고 지역교회가 이러한 부분들을 다룰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산 위에 올라가서 견관진을 파한다고 소리치고 선포한다고 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이미 그들의 생각 가운데 그들의 삶의 방식 가운데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인생관과 가치관과 삶의 방식이 바뀌어야만 진정한 삶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우리가 이러한 부분들을 균형 잡히게 바로 알지 못한다면 몇 번의 선포로 말미암아 어떤 한 지역과 도시에서 귀신이 떠나갔다고 말하기도 하지만 실제적인 어떤 변화도 나타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도시를 장악하고 있는 어떤 귀신들이 있어서 우리가 그것들과 영적인 전쟁을 해야 되고 그것을 위해 땅밟기를 하면서 견관진을 파쇄한다고 소리치고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고 접근하는 것은 다분히 육신적입니다. 우리가 어디서든 귀신을 쫓아내고 그 귀신이 한 지역에서 떠나도록 만들 수 있을지라도 결국 한 인생을 바꾸며 한 가정을 변화시키고 한 지역의 문화와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것은 복음뿐임을 알아야만 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한 가정 가운데 복음이 들어가야만 하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변화된 심령과 삶의 방식을 가지고 자신의 세상에서 빛을 발할 때 그 지역은 이전과 다르게 변화될 수 있고 새로운 영적인 분위기,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위임하시면서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귀신들을 다 쫓아내라고 한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도록 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하늘 왕국의 삶의 방식으로 말미암아 참된 제자가 되고 그리고 또 다른 사람과 또 다른 가정을 제자를 만드는 제자로 만들어갈 때 그 지역에서의 새로운 변화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결국 한 지역과 한 도시와 한 나라의 주도권을 가져오는 것은 결국 한 사람 한 사람 한 가정 가정을 복음으로 말미암아 제자를 만들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림을 가지고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의 빛을 바라며 살아갈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가져가고 그들을 구원하여 제자로 만들며 그리고 그 사람이 그의 가정과 그의 세상에서 제자를 만드는 제자가 되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때로는 이것이 너무나 단순하고 쉬워 보이기도 하고 때로는 이것이 너무나 크고 아득하게 보이는 경우들도 있지만 지역교회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복음의 빛을 비추며 살아갈 때 반드시 지역의 변화는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예수 이름의 권세를 주시며 하나님 왕국의 대사로 살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사탄은 완전히 패배한 적이며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능력과 권세를 받아 내 세상을 책임지고 정복하고 다스립니다. 그러므로 나는 내 나라에서 일어나는 폭력, 결핍, 복음에 대한 반대를 야기하는 사탄의 활동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중단시킵니다. 아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사탄은 완전히 패배한 적이며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능력과 권세를 받아 내 세상을 책임지고 정복하고 다스립니다. 그러므로 나는 내 나라에서 일어나는 폭력, 결핍, 복음에 대한 반대를 야기하는 사탄의 활동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중단시킵니다. 아멘. 하루를 시작하는 고백기도.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님 이름 안에서 내가 내어드리기만 하면 주님께서 내 상황들에 역사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은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오늘 주님께서 주님이 예비하신 최고의 경로를 따라
나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나는 오늘 주님께서 내게 만나도록 교회 가신 사람들만 만날 것이며, 내가 듣도록 교회 가신 것만 들을 것이며, 내가 말하도록 교회 가신 것만 말할 것입니다. 나는 오늘 성령님의 기름 부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능합니다. 나는 오늘 예수 이름 안에서 빛 가운데 걷습니다. 오늘 제 삶에서 만나는 사람 중에 우연히 만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다스리는 영이 오늘 내 안에 역사합니다. 나는 두려움을 거절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십니다. 나는 오늘 실패를 거절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는 승리자이기 때문입니다. 주 예수 이름으로 나는 정복자보다 더한 자입니다. 내 안에 주님의 임재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내 안에 탁월한 영이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나는 어리석은 행동이나 어리석은 말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내 영을 지키며 성령님과의 교제가 나에게 지혜로운 모략을 주십니다. 나는 오늘 성령님을 통해 사람들을 대합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과 상황과 사람들을 봅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좋은 것들이 오늘 내 삶에 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그것들을 주 예수의 이름 안에서 받습니다. 또한 나는 오늘도 주는 자입니다. 나는 예수 이름 안에서 복을 주는 자입니다. 나를 만나는 사람은 복을 받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는 복의 근원입니다. 나는 오늘 나의 몸을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내 몸의 모든 조직과 모든 뼈들을 성령님께 내어드립니다. 나는 오늘 주님의 살아있는 성전입니다. 주님, 나를 통해 말씀하시고 나를 통해 움직이시며 나를 통해 역사하시고 내 안에서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신성한 건강이 내 안에 있습니다. 나는 내 몸에 질병이나 약함이나 고통이 있는 것을 거부합니다. 내 몸의 모든 세포 조직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채워졌습니다. 나는 예수 이름으로 신성한 건강을 누립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주님, 명철의 영과 지식의 영이 내 안에 역사하는 것으로 인해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나는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그것을 이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들을 때 나는 그 말씀을 이해하고 그 말씀은 내 안에서 역사할 것이며 내 입은 그것들을 계속 말할 것입니다. 나는 오늘도 내가 받은 계시들과 하나님의 일들에 대해 담대하게 말할 것입니다. 열방이 나를 기다리고 있으며 나는 지금 그곳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셨습니다. 나는 주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나는 세상에 전할 메시지를 가지고 있고 그들은 그것을 들을 것입니다. 세상이여 기대하라. 내가 가고 있다. 주님 귀한 자녀로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기름 부음이 그들 위에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으로만 살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일만 할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어떤 악한 세력도 그들을 건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혜가 내 아내의 입에 있고 그의 심령에 있습니다. 내 아내는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기능합니다. 나는 나의 직원 하나하나를 위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으로만 하나님의 생각으로만 살 것입니다. 그들이 움직이는 모든 길에 아무도 해를 받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심령에 있고 또 그들의 입에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나는 오늘도 성령님과 함께 힘차게 시작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 기름 부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오늘 내가 만나는 모든 일에 승리합니다. 나는 오늘도 전진하며 승리합니다. 영광의 왕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주님께서 제게 보내주신 사랑하는 우리 셀 식구들을 위해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그들은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할 것입니다. 그들 안에 있는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며 성령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계시하실 때 그들은 민감하게 반응하며 영광에서 영광으로 능력에서 능력으로 전진합니다. 그들은 오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최고의 복의 길로 행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들을 만나 최고의 호의를 받을 뿐만 아니라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이 될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영혼 구원의 길이 열립니다. 그들은 성장하고 승진하며 전진합니다. 그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함께하므로 그들은 승리의 복으로
오늘 하루를 마칠 것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